한 세입자가 집주인이 월세를 독촉해 기분이 상한다는 글을 올려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월세 하루만 늦어도 독촉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세입자인 글쓴이 A씨는 가끔 월세를 늦게 납부하면 집주인이 연락이 온다며 약속을 이행 안 한 제 잘못이니 이해는 하지만 8일 납부인데 9일에 전화오고 10일에 전화오고 문자까지 와서 계속 입금해달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종종 내는 A씨에 집주인이 재촉하는 듯한데 A씨는 되레 재촉당해 힘들다고 토로한 건데요. 이어 다른 집주인들도 이러냐며 성질이 나서 사정이 어려우니 다음 주에 입금하겠다고 말했는데 말한 입금일로부터 이틀 정도 늦자 부재중 두세 통에 문자까지 오고 짜증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본인이 내야 할 월세 안 내놓고 왜 집주인 탓을 하냐며 A씨의 행동을 지적했는데요. 비판의 댓글이 쏟아지자 A씨는 다들 칼같이 지키고 사나 보네요 라며 1년 동안 두 번 늦었다고 비아냥대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보증금은 그럼 왜 받냐며 다 신용 지키고 약속 지키면 보증금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지킬 건 지켜야죠. 이런 사람이 회사 월급 늦으면 거품 물고 난리친다. 잘못한 사람들이 항상 핑계를 대죠. 본인이 원인 제공해놓고 왜 징징거리냐. 월세 밀리면 이자 붙여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월세의 경우 매달 세입자와 집주인의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월세 지급 시기나 임대료 연체 등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도 많은 편인데요. 민법 640조에 따르면 월세는 2개월 이상 연체될 시 법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